다음에 여러분들 큰 박수 환호성을 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정혜 씨는 서울에서 내려와서 여러분들 뵈려고 아마 일찌감치 출발한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또 뒤에 아주 높으신 손님들이 와 계시니까 아, 더 긴장될 것 같아. 더 긴장하지 마. 그냥 평소 실력으로 해. 자, 오늘은 모정혜 씨를 모시는 여러분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초대 가수 인생의 주인공 모정혜. 빨리 나와. 자, 이게 딴데. 자, 모정혜. 자, 잠깐만. 아, 우리 모정혜 씨가 조금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 정혜 씨가 저하고 안 제가 한 20, 한 5, 6년 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그때, 뭐, 습배 모으는 그 봉사단체에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아무튼 첫 끝까지 노래하네, 지도. 나도 그렇다. 자, 인사 좀 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잠시 선생님이 아니고 현재야. 25, 6년밖에 안 됐나? 아니, 몰라, 나 그 정도 30년이 넘었다 이가. 아, 정말 지가 젊은 줄 알고.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노래하기 전에 이런 멘트를 잘 안 하는데 정말 나 현재가 언제적 나 현재인지 모릅니다. 나 현재가 왜 나 현재로 이름이 된 것까지도 알아요. 나훈아 씨, 나. 현철 씨, 현. 재용이, 재. 나, 현재. 예. 한자씩 넣어가지고. 맞지? 네, 그러십니다. 노래 한 곡 올리겠습니다.
다른 가수들 와서 이렇게 앵콜 안 나오지? 안 주지. 앵콜 안 이만큼 안 나와. 안 나와. 네. 있을 때만 그렇게. 저는 지금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저희는 이렇게 보통 공연장과 마이크 음향이 참 좋아. 참 좋다. 근데 대단하십니다. 제가 뒤에서도 들어봤지만 실은 이렇게 동장님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동장님이 음향 좀 나현재 씨가 누군데? 아니 한 일주일 있으면 바꾸게 됐어요. 그래요? 아. 그때 부르지. 아 그래요? 언제적 나현재고 나현재가 누군데 세상에 대단하십니다. 이 목소리가. 아, 그래도 예. 참아왔어요. 아 대단하셔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목을 쓰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염려가 많이 돼요. 여기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잖아요. 놀이교실이 굉장히 많은데 대단하시다는 존경심을 다시 한번 예. 요거 해보이소. 이게 좀 낫나? 아 거기나 거기나 낫나? 아, 아. 이게 좀 굵다? 아 굵네. 굵은 거 좋아하네. 가느고 경기 별로 안 좋나? 아유 참말로 하도 오래 알아오던 오빠 동생이다 보니까 별 사심 없이 별 농담 다 하고 정말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오빠가 아니 아유 왜 이러노 공짜로는 압니다 어디든지. 그리고 그리고 현재 오빠도 이 가수를 잘 안 불러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맨날 자기 혼자 독점하려 그래요 사람을. 근데 사실 우리 좋은 사이다. 아, 그지? 그래 그래요. 하도 오래됐고 이제 요즘 또 조금씩 알려지고 있으니까 제가 뭔가 조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사실 초대를 했어요. 했는데 아무튼 요즘 인생이라는 노래 괜찮죠? 예. 그냥 대답하면 되나? 예! 네. 우리 인생 한번 쳐해볼까요? 예! 아주 지어짜라 지어짜. 같이 부르세요. 인생 아시는 분들 함께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아시는 척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해주세요. 인생입니다. 인생 참 좋은 노래예요. 같이 불러보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뭔 앵콜 이렇게 독살맞냐. 여태까지 초대 가서는 초대 안 해봤어. 앵콜 할 줄 몰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앵콜 하면은 다음에 오시는 가수분들은 홀수 없지. 원래 제자는 스승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네. 스승이 거기 가르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앵콜 교육을 안 시키겠지 뭐. 여기 재성이 좀 더 크게 제가 많이 다녀보지만 이렇게 재미있게 하시는 선생님이 없어. 조금 독살맞긴 하다. 뭘 자꾸 그랬으나 저 노래는 하지. 나이 들면 삐지기도 잘 삐지더라고. 아, 맞아 잘 삐져. 그건 나도 인정해. 삐지네. 그러면 우리 잘 아시는 노래 하나 할까요? 저도 사실 잘은 못해요. 나현재 씨 앞에서만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참 좋다. 오. 여자로. 오. 같이 한번 부르세요. 네. 어떤 분이 잘하시나 돌아다니 볼 거예요. 저 뒤쪽에도 가볼 거예요. 뛰어가서 그냥 탁 들이. 자기 노래라고 정말 잘 가르쳤다.